선수를 산다는 것 이후만으로도 수많은 선수를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마지원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도 네. 할 만해요. 그리고 해야 되고요. 네, 뭐 마지원 선수도 저그전에 어떤 역패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로리그 4라운드에서는 많은 출전을 했지만 2승 1패로 괜찮고 또 자신이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3대5로 이기고 팀 가야지 네, 자신이 지면 또 다음 경기 박세정, 김종호 둘 다 괜찮기 때문에 또 모르거든요. 그렇죠. 마지원 선수 승리와 더불어서 자신의 그 위치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고하게 다질 필요도 있고 이영환 선수씨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초반만 좋고 중후반 어렵다. 언제까지 그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바로 오늘 경기부터 제발 뿌리채 뽑아버리고 네, 이영환 선수가 후반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편을 바라보지 않고 본인을 바라봐야 됩니다. 배틀로얄 두 명의 전략 기다리는 그 경기 속으로 함께 하시죠.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위메드 폭스 반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그 이영환 선수의 진영 바로 이곳입니다. 이어서 반대편 마재윤 선수입니다. CJ투스 현재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CJ투스의 세 번째 선수 저그 마재윤 선수는 바로 보라색 이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아 정말 또 이 마재윤 선수는 이런 경기에서 확실하게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엔트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저그가 나와야 할 맵에서는 항상 이 김정우 선수가 일단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그가 좀 할 만한 맵이 또 하나가 더 있을 때 이제 한상봉 선수 혹은 이 마재윤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재윤 선수가 안정적인 안정감 있는 적을 노리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네.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래툰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마재윤 선수인데 마본자는 저 별칭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어디든지 아무 맵에나 그냥 꽂아도 바로 승리를 따주는 선수였는데요. 네, 참 그 배틀로얄에서의 저그 대 저그가 초기 때는 저글링을 활용한 플레이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다가 네, 경기 수가 또 많아지고 저그 대 저그가 또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거의 뭐 공중전 네, 초기 단계에서 거의 끝이 나는 그런 경기도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레어테크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스페어테크가 좀 차이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벼랑 끝으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바로 끝. 초반 스컬지 몇 개에 몇 개 잡혀도 바로 끝나버리고요. 네. 이게 뭔가요? 온게임은 F3. 제 성승현은 누군가요? 성승현. 성승 다른 분인가요? 네. 성승헌입니다. 외모 네. 보세요. 윤지우 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하는 일이죠? 누굴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네, 막 던지시는 일 먹고. 뭐 위메드 폭스의 임동혁 선수도 생각나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외모를 아끼는 분입니다. 네. 아, 좀 그렇네요. 네. 이제 눈썹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예. 어쨌거나 떠들다가 빌드를 못 봤네요. 네, 구드론. 네. 네. 마재현 선수는 일단 네. 그 굿불 게스를 들어간 것으로 봤고요. 우유빛깔 아 상당히 야 김성쾌 괜찮아요. 오, 이 성승원 캐스터가 원래 그 또 별명이 성쾌로 불리거든요. 네, 네, 네 딱 어울리네요. 캐스터라고 원래 보통 이름은 안 부릅니다. 성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끔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이렇게 부르세요. 아침 먹으라고 성쾌. 네 정말 그 사이에 정말 평화롭게 또 저글링 두기 네기 뭐 이영환 선수는 네 개째 나와서 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리고 네 임동혁 선수의 어머니가 지금 잠깐 화면에 비추셨는데 네 일단은 네. 이거 빌드를 잘 봐야 돼요. 마재현 선수가 구풀 게스로 저글링에 어떤 힘을 투자하는 빌드를 쓰는 것처럼 페이크를 썼지만 예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글링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레어하고 멀티하는 그러니까 가스 아럽을 안 한 거거든요. 마재현 선수가 네 예, 다른 맵과는 다르게 이 배틀로얄에서는 어차피 가스를 상대보다 예, 약간 더 많이 먹더라도 그 라바스의 한계 때문에 뮤탈 싸움할 때 일정 타이밍까지는 싸움할 때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예, 레어 누르고 가스를 한 길로만 채취하면서 그런 다음에 미네랄을 많이 모은 다음에 300 모이자마자 앞마당에 해처리 뭐 이런 식의 거의 뭐 똑같은 선택을 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결국 역시 이 저글링 싸움은 그냥 잠시 저 심심하니까 보라고 그렇죠. 시청자분들 보라고 정말 있는 싸움이고요. 네. 네, 그래도 네. 이기는 게 낫죠. 이거 좀 지는 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인근수가 인근수를 없애기 위한. 오! 와! 맞아요! 자, 서로 이제, 예, 팀킬. 아, 팀킬까지는 안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말 돼요.
건물대를 열어보면 그 지금 인구수를 또 잡아먹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양 선수의 스파이 테크가 거의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예, 초반에 뭐 오히려 자신의 테크가 좀 미세하게 빠르다고 본다면은 거리도가 크기 때문에 스콜지가 먼저 날아가서 딱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생기는데 뮤탈 잡으려고.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런 움직임보다는 정말 컨트롤 싸움. 예, 이게 될 것 같아요. 라바갈리 싸움이고요. 자, 이제 저그는 네. 저그의 진정한 승부를 만나고 있습니다. 컨트롤 싸움. 네, 이번에 뭐 이제 이영환 선수의 마지막 그 라바에서는 오버로도 하나 나와주고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뮤탈과 혹은 상대보다 스파이어가 약간 더 빠를 경우에는 스컬지 4개 날아가서 상대방의 뮤탈 2개 잡아내고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상대방을 이겨버리는 경기들이 한 두 경기 남았었는데 네. 일단 뭐 이번 경기에서는 서로 간의 테크트릭이 같다 보니까 일단 뮤탈을 안전하게 모으는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라바는 다 네. 변태 들어갔습니다. 드론수도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두 선수가. 자, 이제는 진짜 딱 컨트롤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컨트롤. 다 라바 똑같은 수, 똑같은 드론 움직임이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 있으면 맞은 저글링 3개예요. 네, 일단 이 저글링으로 좀 쿨룬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은 네. 네, 여기에 신경 네. 좀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네, 컨트롤러 승부 볼 수 있는 거고요. 스컬 두 개. 네, 스컬 두 개만 찍고 서로 간의 스컬지끼리 설마 받았습니다. 네, 스컬지끼리 부딪히는 소리. 근데 이렇게 또 너무 빨리 그리고 오버로드. 오버로드 바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여기서 붙였어요. 일단 오버로드 하나 얻어졌습니다. 그래도 뮤탈 이들의 한계를 봤습니다. 스컬지에 맞았어요? 스컬지에 맞았고요. 또 스컬지 맞았으면서 또 완전도 안 좋아요. 오히려 뮤탈님 그래야 좋은데 이렇습니다. 이거 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격차가 나게 되면은 오버로드 잡았다고 해도 너무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네, 무조건 이 차이. 이거를 크죠? 예, 결국 이거 지금 컨트롤에 있어서 이영호 선수가 상당한 이득을 봤습니다. 원래 오버로드 하나 잡고 빠지게 되면요 상대방이 오버로드 생산 타이밍에 딱 가게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영환 선수가 그를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스컬지 마지우 선수 스컬지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미 차이가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스컬지에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영환 선수가 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뮤탈 안에서 와서 이제 네. 드론을 한번 공격하는데 뒤쪽 스컬지 다가옵니다. 스컬지 뮤탈은 미끼입니다. 추격전 이 스컬지만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잡는 거고요. 맞아 우리가 다 던져야 돼요. 다. 마지우 선수는 이 스컬지가 뭔가 하지 못하면 어려운데 지금 타이밍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왔어요. 뮤탈 더 추가 더 늘어나는데 이영환 선수 가져왔죠. 이게 쉽지가 않네. 컨트롤 좋아요 이영환 선수. 네, 또 스컬지는 상대방의 뮤탈 잡게 되면은 드론 잡힐 일도 없고요. 네. 그렇죠. 오히려 이것도 맞아요. 네, 오히려 마지우 선수는 맞고 맞나요? 네. 어이구. 마지막 컨트롤. 뮤탈리스크 모아놨죠. 이렇게 되면 뮤탈리스크 수위 앞서는 이영환 선수가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공격적으로 와서 지금 드론을 잡는다든가 이런 플레이로 상대를 수세로 몰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말 끝나게 보세요. 지금 앞마당으로 방향을 그렇죠. 치렀습니다. 이영환 선수. 어차피 가스채취 하는 일꾼 두세 개 잡게 되면 네, 경기를 확실하게 굳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뮤탈 두 번째 교전. 네,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스컬지 던져야 돼요. 맞아요. 이 싸움에 견뎌내야 됩니다. 이영환은 이것만 버티면 뭐 머뭇거릴 게 없습니다. 뭐 컨트롤들이 아주 예, 완성입니다. 네. 자, 컨트롤 조금 버텨줬습니다. 마재현 선수.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쪽은 역시나 마재현 선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확실하게 생기 잡았을 때 예. 이영환 선수가 확실하게. 그렇죠, 확실히! 꽤 네. 있어요. 근데 뮤탈리스크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뭉쳐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스컬지 던지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스컬지의 그런 의외성으로 없어버렸어요. 이영환 선수가 뮤탈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도. 그렇죠. 계속해서 이영환 선수가 뮤탈리스크 수에서 앞서 네. 나가면서 전투에서 유리한 꼬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하나 더 또 잡아줬고요. 네, 게다가 지금 서로 간의 뮤탈의 위치만 보셔도 어느 선수가 유리한지 딱 보이죠. 네, 지금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드론 한번 캔슬해 주면서 스컷 한 개라도 더 찍고 그렇죠. 예, 마지막 한 방 지금 네. 전투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영환 선수 가만 안 있거든요. 거기다 오버로드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병력을 안 뽑을 수가 없어요. 마지현 선수 잘 잡아가는데요. 미사일 없었는데 지금 더 맞아요. 네, 스컬지에게 근데 당하지 않습니다. 이영환 선수. 스컬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서 컨트롤 좋아요. 네, 이영환 선수 이러면서 이영환 선수 스컬지 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지금 뭐 들어 한두 개씩만 잡아주는 플레이로 마재현 선수를 궁지로 몰아올 수 있고요. 그렇죠. 앞마당 제스 잠시라도 또 앞서기면서 스컬지가 너무 스컬지 안 나와요. 뮤탈쇼 때문에 지금은 스컬지가 네, 잠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어렵습니다. 그냥 경기 종료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졌어요. 아, 잡히겠는데요. 붙었죠. 뮤탈 이미 안 보이죠. 오래 이제 편안하게 이영환 선수부터 추천해줘요.
묘태는 안 보이고 스커지 나오게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본진까지 이영환 3등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죠. 스커지 그나마 다 녹였을 때 드롭만 사냥하고 이영환 선수 질질 경기 끝나버립니다. 이영환 아 이영환 그냥은 안 끝났다. 네. 복수 아 오버로드를 잡는 그 순간만큼은 괜찮아 보이는데 빠졌으면 상관없는데 그럼요. 빠지게 놔두지 않았어요. 이영환 선수 2초도 왔어요. 마저리 오버로드 잡혔습니다. 네. 2초 좋고 그 이후로 그냥 쭉쭉 당했습니다. 네, 그것이 큰 욕심이 되어버렸죠. 오버로드 한 개 잡는 게 한 개만 잡게 되면 이 배틀로얄은 거의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영환 선수는 오히려 덫을 놓고 그것을 상대방이 덥석 불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정말 사냥꾼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잡아내면서 경기 아주 손쉽게 따냈습니다.